자, 오늘 길건우 FC가 가지고 온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아까 힌트 주셨죠? 해운주 중에 HMM입니다. HMM 오늘 올라갈 것이다. 이 벌크선 발틱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HMM에게 뭐 호재일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내려갈 것이다. 역시 HMM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이 존재하는 HMM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힌트를 주셨듯이 길건우 FC께서 해운주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M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HMM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요? 더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발틱 운임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랑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HMM은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크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매출은 있거든요. 근데 벌크선 운임지수도 뭔가가 이게 뭐 수치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을 하는 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틱 이제 저희가 이제 벌크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자재 운임하는 건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지수, 그다음에 뭐 펜오션 같은 경우는 발틱 운임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운임 지수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뭐 벌크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4월 중순 현재 보면 2,788까지 갔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하면 한 거의 200% 가까워. 네네. 네, 급등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979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09년 10월에 집계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먼저 기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더 갈까라는 것들이 요즘에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해운업 전반에 조금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올해 말까지 해운업계 매출 4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한진해운이 손을 들고 나가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전을 회복하겠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적 선사 같은 경우에 선박 교체 지원에 아까 조선사들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최대 한 10척 정도는 매입해서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또 6월부터 신용보증 사업도 이제 확대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돈 빌려줘서 10척에서 한 12척 정도 HMM이 발주하는데 돈을 투자를 하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임지수가 올해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 꺾이겠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조금 기대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불을 지핀 게 수혜주 운하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기존에 비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 자체가 2분기 때, 뭐 3분기 때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2분기 때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재를 하나 더 더해보자라고 하면 MSCI 지수의 편입에 조금 그래도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5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가장 유망한 뭐 종목으로 따지면 HMM, 그다음에 하이브, SK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한 10일에서 15일 거래 이전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다가 발표가 되는 직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초입기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 일단은 뭐 워낙 좋은 지금 해운 업계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고사 그 전까지 또 수급이 받쳐주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네. 걱정인데 올라간 걸 따라잡는 걸 이제 또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제 많이 좀 올랐잖아요. 어제만 오른 게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초반에 1분기 넘어 끝나가면서 이미 이제 매수하셨다가 그때 매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더 가겠냐 싶어서 네. 매도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쉬워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 언제까지 가겠다, 어느 선까지 가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돼요. 하지만 네. 방향성은 뭐 계속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는 BDI 지수입니다. 또 발목을 잡는 게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BDI 지수의 영향을 조금 더 컨테이너 선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BDI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가 뭐 수주 뭐 잔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 5월 3일 예,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BDI 지수나 공매도 잔고들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따라 붙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건우 FC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짚어주셨고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HMM 세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좋죠. 네. 예, 조선해운 다 연결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 빼고는 뭐 늘림목에서 공략하게 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길건우 FC의 한 줄평 HMM 알려주시죠.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이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기를 다들 바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상으로 기존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회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운임 지수 자체는 그래도 올해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방향성만은 변함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의 한 줄평은 우상향,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HMM의 우상향 끝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HMM과 한국조선해양 두 분이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보시고 오늘 시장의 평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